오늘은 외줄타기 고회사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.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회사 칼 왈렌다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. 나에게는 줄을 타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생이다. 그 외에는 모두 기다림일 뿐이다. 왈렌다는 그만큼 외줄타기에 자신이 있었다. 그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험한 고개를 매번 성공적으로 해냈다. 그러나 1978년 이 외줄타기 명인은 푸에르토리코에서 고개를 선보이다. 75m 상공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. 그 후 그의 부인은 한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. 나는 처음부터 남편이 이 공연에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석 달 전부터 그이가 이번에는 어쩌면 떨어질지도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. 또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? 라는 질문을 자주 했고요. 왈렌다를 외줄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했던 힘은 바로 자신감이었다. 어쩌면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? 물론 살다 보면 나쁜 예감이 들 때도 있다. 그럴 때는 실패하거나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최대한 떨쳐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어야 한다.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. 두려운 마음이 떠오르는가?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바란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으로 일어선다면 성공은 그대의 것이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